비룡소 TV 친구들 안녕! 비바 언니예요. 오늘 소개해줄 책은 쉬 다 생각이 있다고 라는 책이에요. 쉬 친구들 이제 우리는 사냥을 나갈 거예요. 다들 살금살금 조용조용 따라와야 돼요. Let's 비버 비버 쉿! 다 생각이 있다고 네 명의 친구들이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걸까요? 와, 이 책은 아일랜드 문학상도 받은 책이래요. 그리고 에즈라 제키츠상도 받았대요. 와, 되게 유명한 책인가 보다. 한번 읽어봐요. 친구들 4명인지 형제들 4명인지는 모르겠지만 4명이서 뜰채를 잡고 어디론가 떠나고 있어요. 어? 저기 봐! 새야, 새! 여기 어둠 속에서 엄청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안녕, 잭잭아! 어? 쉿! 쉿! 까치발로 살금살금 살금살금 천천히 쉿! 움직이지 마! 하나, 둘, 셋! 아이쿠, 이런 못 쳐버렸네. 저기 봐, 저 위에 있어. 이번에도 막내가 안녕, 찍찍아! 인사를 했어요.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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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우리에겐 다 생각이 있다고. 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새를 잡을 생각이 있나 봐요. 하나, 둘, 셋! 아이쿠, 이런. 또 놓쳐버렸네. 어? 새가 막내 앞으로 다가왔어. 안녕, 찍찍아? 빵 좀 줄까? 어? 새가 과연 어떠려나? 우와, 빵 한 조각을 내밀었을 뿐인데 새가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왔어요. 우와, 막내 진짜 대단하다. 저기 봐, 다람쥐야, 다람쥐. 어, 이번에는 귀여운 다람쥐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될까? 또 막내의 방법이 통할까요? 어, 다들 막내한테 쉿! 다 생각이 있다고 하고 조용히 하라 그랬는데 결국 막내의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었어요. 우리 비룡소 TV 친구들은 새를 잡을 때 어떻게 잡고 싶나요? 다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비버 언니가 더욱더 재밌는 책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꾹!